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프레이라는 신작 공포 게임. 우주가 배경인 게임이고요. 괴물이 나오는 게임이고요. FPS 요소가 좀 있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디스아워드 제작사가 만들었다는 게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뉴 게임 스타트. 이지 노멀 하드 나이트메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일단 오늘 주말이고 편왕이고 난 1회차기 때문에 빨리 깨고 싶다. 차라리 후리님 빨리 깨서 다음에 난이도를 높여서 공략을 하죠. 아직 하면 군대 안 가셨 아니면 공익이니까 이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럽습니다. 그러면 이지로 가고 아니면 노말로 가겠습니다. 뭐 처음부터 나 야래 야래. 아, 4,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나이트메어입니까 여러분들. 잠잘 생각 없어요? 아니 내가 진짜 여러분들 양심 없는 게, 내가 나이트메어 하면 여러분들이 나이트메어를 뭐 봐주면 몰라 끝까지. 나이트메어 하면 평균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릴 텐데 여러분들 안 봐주고 갈 거잖아. 막 가다가 졸리면 갈 거잖아. 나 혼자 개고생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잠든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아 프리님 아직도 하고 계셨네요 이러고 있고. 장난하십니까 여러분들? 나이트메어는 공략할 때 해야지. 나 처음부터 최고 난이도 안 올리고 해요. 나 처음에는 일단 스토리부터 빨리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채팅 속도 왜 이리 빠르냐. 아 게임스레 조금 큽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진짜 이과적인 방법으로 공평하게 정해볼게요 여러분들. 어느 것이 안 갈 겁니다. 정답인가요? 왜 그러세요? 오늘 밤샘 할 건데 나이트메어 기억. 아 진짜 공평한 방법으로 정해봤고요 여러분들. 남성분과 여성분을 고를 수 있나 봐요. 일단은 여기서도 한번 공평하게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일단은 남성 여성분들 중에 아 저는 원래 딩동댕동댕까지 합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예요 이거. 나의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어요. 아 나 진짜 나온 거 하려 했어. 나 진짜 나이트메어 나온 나이트메어 하려 했어. 날 믿어줘. 일단 남성은 여캐를 많이 해요. 나도 일단 게임 캐릭터들 중에서 여캐가 많기 때문에. 남캐도 물론 있습니다. 약간 반반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여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포게임에 여자들이 잘 싸우면요 진짜 멋있어요. 근데 이 게임은 좀 싸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번 또 여성분들의 그 약간 걸크러쉬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캐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게임이 두 개 있어요. 프린세스 메이커랑 군대 제대하기라는 게임이 있으면 어떤 게임 할 겁니까? 둘 중 하나는 해야 돼. 하나는 공주님 만드는 거고요. 하나는 그 군대 제대할 때까지 그 남성 병장까지 키우는 게임인데 어떤 게임 하겠습니까? 아 2032년에 아파트에서 깨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제대하기 게임 할 거예요? 그럼 당신 남캐 하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프린세스 메이커를 할 거거든요. 사람 취향이지 그거는. 그냥 여자가 좋겠지. 아니 뭐 여자가 좋아요. 진짜 사람. 아 근데 그래픽 되게 좋네. 오픈 도어. 장난하니까 나나? 지금 잠겨 열리지 않나 봐요. 아 근데 진짜 배경 좋다. 완전 미래 배경인데. 이 아저씨는 뭐라고 하는 걸까요 나한테? 오케이 고잉 쉐이크. 좋습니다. 일단 지금 벗고 있는 건가요? 아니 잠시만요. 다행히 옷을 입네요. 이시은님 어서와요. 아 순간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밑으로 내렸었으면 다 보이는 거잖아. 좋습니다. 일단 저기 목적지가 있는 거 보니까 아 역시 그 뭐냐 디스아워드 제작사가 만든 게임이라고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목적지가 정해져 있네요. 뭐지? 공포 같진 않다고요? 아이 무슨 처음부터 여러분 공포 영화 봐서도요 처음부터 막 귀신 막 나오지 않아요. 원래는 공포 영화 같지 않은 배경에서 점점 무섭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일단 헬기가 있네요. 와 무슨 집 앞 이렇게 옥상 올라가니까 헬기가 있냐. 아니 저도 뭐 뚫리지 않거든요. 저도 저희 집 나가면 바로 앞에 지하철 있거든요. 아, 둘이 같이 합니다. 아, 아프리카 TV는 요즘 쓰고 있어요. 와, 멋있네.
풍경 보면서 가지고 할게요. 거의 리무진 헬기 같은 느낌. 그렇지 않나? 아웃라스트 헬기는 되게 조금이네. 어, 이거는 거의. 이건 되게 좋죠. 일단 이 게임은 굉장히 예쁘게 있어요. 이것도 막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다들. 그럼 저작권이라니요. 다 오늘 방송 다 날아가게 된 거야. 박준민님 어서오세요. 근데 보통 게임에서 나오는 부분들은요, 저작권이 잘 걸리지 않아요. 오지와 버지는 거 없어요. 언제까지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10시간 타고 막 지역 이동한 다음에 끝나는 거 아니야? 어, 이제 시작. 플레이! 옆에 친구예요. 친구인데 놀러 왔는데 이 게임 옛날에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만든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원래 저랑 둘이서 게임 이런 게임들을 편향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나 방송 찍기 전에도 얘랑 편향하는 게 취미였어, 게임. 그래서 암네시아 편향 같은 거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 친구랑 집이 멀어지면서 게임을 혼자 끼기 무서운 거야, 공포게임을. 그래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게임 오늘 같이 보고 싶다 해서 또 같이 놀려고 왔어요. 왼팔이랑은 합방 항상 랜덤이기 때문에. 왼팔이랑 합방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김왼팔이 우리 집 놀러오면 같이 방송하는 거야. 백합 포켓만. 옆구리가 허전해. 옆구리가 허전해. 저는 요즘 괜찮습니다. 솔로에 익숙해.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굉장히 어 커플티 아니에요. 저 셔츠예요. 나 봤는데 이 사람? 이 사람 그 사람 아닙니까? 거울 보고 온 거야. 리틀 나이트메어에서. Hey. You know, 그 요리사 똑같은데? How's your eye? Still red? I know. 알바띠네 여기서. Unconventional, but that's a family tradition. Breaking convention is in our blood. 커플티 아니라고요. Once you start the test, 친구 게임 잘해요. 게임 오버워치 빼고 잘합니다. 제발요. Don't overthink it. 골드. Dr. Bellamy is gonna walk you through the process. 플레이어 2,200점이잖아. 좀 하세요 좀. 어제 150점 올렸거든요. 그래도 아직 골드잖아요. 2,400점이에요. 그래도 골드잖아요. Mr. Yu, they're ready for your sister. 진짜. 아, 안녕하세요. 아 이분도 계셨구나. 나 이분밖에 왜 못 봤지? 역시. 굉장히 또. 나중에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 타고 가면 되겠죠? 버를 메이저 뽑았어? 아니 안 뽑았어. 버튼 하나 못 누르세요? I'm Dr. Bellamy.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보러 왔잖아요. 조용히 보고 있어요 진짜. 푸른 잔눈이 안녕하세요. 아, 해성은 되는데 아 중요한 것만 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게임을 깨는데 뭐 꼭 필요한 거라든가 얘들이 이제 나한테 뭘 시킬 거 아니야. 쟤는 어. 한번 죽어보겠나? 막 이런 것들 어쨌든 막 나한테 시키면 내가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버튼을 누르면 일단 눌러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눌러봐가지고 됐습니까? 봤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이게 영어는 자신감이에요. 어, 얘네들이 이제 제스처로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다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옆방으로. 이것도 던져요 일단. 던지고 봐요 일단. 뭐든지 던져봐요.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안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잡으라. 왜 손질 못하니? 버튼 누르래. 옛! 됐습니다. 8 7 최대한 빨리 숨으라고요? 여기 어디 숨는 곳이 어딨어? 불인이 숨었다. 안 숨어졌는데. 아 의자 뒤에 숨으라고요? 의자 벌써 이렇게 쓰러졌는데? 너가 던져서 그런가? 아 앉으면 숨어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무빙 무빙. 오케이 오케이. 언더스탠드 언더스탠드. 포기했는데 날? 딴 방으로 가래. 어 오케이 오케이. 합격입니다 합격. 어 박혜연님 어서 와요. Alright. Here we go. For this test, please press the blue button across the room as quickly as you can. 아, 씨 받았다고요? F 아닌 게 어딥니까? F만 아니면 남. 저 어. 뒤에 버튼을 누르고 빠르게 벽을 넘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유, 껌이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press the red button when 이정님 어서요. 아 저거 맞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후차! 봤어요 아저씨? 이건 에이플이야. 나 이거 떴는데 에이플이야. I installed exactly what Tina bumped out. Did you double check? Speaker still on. I apologize, Morgan. We're having some trouble with the equipment. 오케이 다 이해했습니다. 천하리님 어서요. 원 라스트 원.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마지막 문. 이제 여기 테스트만 하면 끝입니다. 얘네 날 너무 얕보는데 이거 거의 뭐냐 이거 거의 사람 테스트 하는 거 동물들 테스트 하는 거 아니냐 진짜. 오늘도 하진. 나 사람으로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얘들이. 어 맞아. 사람을 안 보는 거. 거의 원숭이 수준인데. Can someone get me a cup of coffee? I would appreciate it. 커피 필요 없습니다. Thank you. 아니 제가 먹는다. 필요 없어요. Have a seat at the table for me, please. 오케이 오케이 보고 있어요. Wonderful job. 아 wonderful. 아 너무 칭찬해 준다. I'm going to show you a series of questions. Pick the answer that makes the most sense to you. Press start on the screen. 오케이 레디 준비됐습니다. 스타트. 어 그러니까 you were 어 보니까 봐봐요. 이거는 A, B가 있잖아요. B보다는 A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전 B로 하겠습니다. 굿. 봤습니까? 역시 원래 점수도 B보단 A 점수가 더 좋기 때문에 어 여기선 약간 you been 어 자 제가 이제 영어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 그러니까 feel 좋아요 느꼈습니다. 그러면 저는 화나요. 끝났습니다. Oh, that's heavy stuff. 하, 완벽했어 내가 봐도 do nothing. Not your problem, right?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 별로예요 지금. 그런 거죠.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일단 약간 almost done. 그 느낌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자신감 있게. 내가 영어를 모른다는 걸 들키면 안 되는 거죠. I'd probably do the same thing. 한 번에 해석한 것 마냥. Well done. 좋습니다. 저의 성향은 아 성향 검사 알고 있었죠. For this next part, I'm going to display an image. 좀 완벽해. 당신은 B타입 이런 거. B타입이군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테스트. 성격 테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유형 같은 거. 어, 그니까 저게 이제 연애들인가요? 공족 간에. 아, 이게 괴물이야, 앞으로? 야, 방귀뿌 치는데? 너 점점 너 이제 시작인 것 같아. 아, 저게 이제 괴물인가 봐. 아, 차후 게임에 영향을 준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게 와도 다 이견을 잘 보기 때문에. 역시 당연하죠. 그런 거지. 원래 좀 틀리게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아 근데 저런 성향은 사실 번역에 중요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빨리 넘겼습니다. 저런 거 일일이 해석해서 그렇게 점수를 맞을 필요가 없다고. 일단 내가 저거를 좀 옛날에 영상에서 많이 봤는데 촉수물이라고 하죠. 아 저게 미믹이라고 불리는 괴물이에요. 미믹은 박스에 나오는 괴물 아닌가? 저런 게 약간 난이도 설정인데 성향. 아니 난이도는 내가 따로 정했어. 남자답게 이지를 골랐기 때문에. 이지를 바로 골랐어? 당연하지 남자니까. 오 다시 우리 집에서 일어났네. 아 꿈을 꾼 건가요? 이건 뭐지? 또 벗고 있나요 이거? 슬쩍? 아 아니군요. 기대하지 않습니까? 옷을 입어주고. 근데 이런 게임은 엔딩이 그렇게 진엔딩 루트가 거의 많지 않아요. 아 근데 이 제작사는 분위기가 아까랑 좀 다른 것 같다. 벌써 시작이야. 일단 이게 빠르게 빠르랑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원래 이제 뭐냐 게임 아 어우 야 저거 이제 스킬 아니냐? 좋습니다. 뭐야 쟤 뭐야. 야 너 기다려봐. 너 스킬 먹고 뜨자. 기다려봐 너 자식. 스킬만 먹고 생존을 배웠으니까. 와 이런 거 3개씩 필요하네. 여기다 하나. 아 이거 이게 술이죠. 아 이거 한번 배워줄게요. 좋다. 들어와샤. 들어와. 커다래요. 커다란 변태야. 커다란 변태. 어유 빨라요. 하지만 너고. 어유. 아 피하기 없냐? 야 뭐 레이저도 써. 어유. 어 스태미너도 있고 그거. 슛 인털. 이건 또 뭐예요? 방어. 아 방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건가? 상관없네. 죽어 이 자식아!
아, 좀 피하는 것도 있고 좀 막는 것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방어력이 떨어졌을 때는 방어력을 채울 수 있는 걸 먹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나중에 이제 미믹 같은 특성도 찍을 수 있고 마법도 쓸 수 있대요. 어, 스트 내구도인 것 같아요. 왼쪽 밑에 있는 이 매직킷은 제 겁니다. 아 근데 피지컬 게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한 게 내가 움직일 수, 내가 피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어. 아 스트가 야 좀 너무한다 좀 너무한다 한 명씩 또 한 명씩 제발 제발 스팀이 없다 스팀이 없다 아이씨 막기라도 좀 줘라 막기라도 이게 어떻게 이지냐 패닉은 똑같아. 벌써 얘들아, 나 도와주러 갈게. 와, 아, 똑똑하네 친구가. 똑똑하네 죽었어. 숫자가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도착했는데, 와우. 그래비티 마이크로 그래비티 WSD 시프트로 움직일 수 있고 QE 브레이크 스페이스 투 이렇게 누르면 C 누르면 내려가지는 거고 스페이스 누르면 뜨는 거고 이렇게 Q랑 이런 롤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 이렇게 있으면 멈추는 거 우주 버클 나왔습니다. 저걸 먹으러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와 우주다 우주 넘나 좋은 것 제가 우주를 되게 좋아하고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어떻게 이지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이 게임은 한글 패치가 나오고 하는 게 200만 배 좋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